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가 시작부터 기타를 들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일렉 기타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요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앰프 모델러 이제 이펙터 형태로 나오는 이런 앰프 모델러들을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전이랑 뭐 사운드가 비교할 수도 없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그 이펙터 멀티 이펙터 특히 쓰시는 분들 약간 그런 좀 인공적인 소리 좀 프로세싱된 소리 말고 좀 더 아날로그적인 좀 더 실제 앰프 마이킹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낼 수는 없을까 이게 늘 정말 수십 년 동안 화두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옥스 이런 게 나온 것도 사실은 뭐 앰프, 캐비넷 이런 것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그 본연에 가까운 실제 맞습니다. 현장 사운드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점점점 구현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구현하는 그런 퀄리티도 당연히 너무 좋아졌고 가격도 크기도 다들 작고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UAD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아주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2022년에 아주 화제가 된 지금 말씀드렸던 앰프 모델러 스톤박스로 나온 앰프 모델러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맞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월드클래스 스톤박스 앰프 모델러 트윈 리버브부터 메사부기 프리드만 HB2까지 6개 전설적인 앰프 모델을 제공 이렇게 나와 있죠. 있을 거 다 있네요. 네. 호들갑을 떠는 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뉴엑스 이펙터 앰프 아카데미 NGS6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뉴엑스가 기본적으로 원래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이긴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앰프 모델러가 스톤박스 형태로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뭐 부티크 스톤박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꾹꾹이 중에서 조금 비싼 꾹꾹이면 바로 이 가격 넘어가죠. 네, 바로 20만원대 후반 30만원이 가버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페달 하나 값에 이만큼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네. 이게 충격적인 가성비로 최근에 화제가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외관 이렇게 보고 계신데 뭐 이거는 외관 따로 안 볼게요. 지금 네. 여기에 뭐 이게 다고 네, 다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게인, 마스터 그리고 이쪽에 빈티지 클래식 모던 브라운 레드 이리디움 그리고 부스트, 노이즈 리덕션, S1, S2, S3 나와있고 뭐 리버브, DK, 레벨, 뭐 씬, 베이스, 미들, 트래블, 3밴드 EQ와 프레젠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A, B 셀렉트 할 수 있는 버튼과 네. 씬, 또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앰프 아카데미 NGS6, 월드클래스 스톤박스 앰프 모델로 나와있네요. 한번 볼게요. IR과 필수 효과를 갖춘 스탬프 박스 플랫폼 앰프 모델러입니다. 빈티지 트윈 리버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앰프 모델들이 나와 있잖아. 빈티지 클래식 모던 브라운 레드 이리디움 이런 게 어떤 것들을 모델을 복각을 한 건지 여기 실제 모델이 나와 있죠. 빈티지는 그러네요. 팬더의 트윈 리버브, 클래식은 팬더의 비브로킹, 모던은 메사북의 마크 1. 브라운은 프리드만의 HBE, 레드는 메사북이 듀얼 액티파이어, 네, 그리고 이리디움은 보그너의 우버쉘. 다 있네. 네, 여섯 개 전설적인 앰프 모델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레전드 앰프들이고요. 이런 앰프 모델링, 이런 기술이 현실적인 앰프 느낌과 빠른 재생성 응답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AB풋 스위치를 사용해서 클린 앰프에서 크런치 앰프 스타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외 씬풋 스위치, 씬1, 씬2, 씬3를 순차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앰프 아카데미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든 신호 블록과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네,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앰프 아카데미의 프리앰프 컨트롤 패널입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뭐 EFX, 앰프, IR, SR, EQ, 리버브 다 제공하고 블록 순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네, 정말 다채롭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씬1, 씬2, C3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앰프 아카데미는 USB 오디오 스트리밍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루프백 라우팅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루프백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해도 가능합니다가 아니고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그 각각의 기능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게인부 보시면은 게인 디스토션 레벨을 제어하고, 2번에 마스터 볼륨 제어겠죠? 그리고 3번에 EQ, 미들, 베이스 미들, 트래블 프레젠스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스트와 노이즈 리덕션이 나와 있는데, 일반 모드에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way 토글 스위치가 아까 빈티지, 트윈 리버브, 클래식은 비브로킹, 모던, 캘리 크런치 요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만지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드먼 하고 듀얼 렉티파이어, 오버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신 토글 스위치, 그리고 AB 풋 스위치. 이 인디케이터에서 색이 바뀌어요. AB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 빨간색 바뀌고 신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네. 색상이 바뀝니다.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인풋과 DI 리프트 여기 보시면 13번 보면은 요 그라운드 리프트죠. 그라운드 리프트 접지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IR 아웃이 있는데 이 IR 아웃 요거 지금 13에 같이 묶여 있네요. 설명이 IR 아웃 스위치를 업으로 전환해서 임펄스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운드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요거 꼭 만져보세요. 네. 여러분들 앰프 그 모델링이 제대로 안된 사운드로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라운드 리프트 말고 요 IR 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시면서 톤 차이를 들으셔야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대 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집에서 침묵 연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리 안 나게. 이게 누가 번역한 건가요, 이거? 이거 담당자, 이거 똑바로 좀 번역 수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나 앰프 모델 IR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백앰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서브앰프로 편집기 소프트웨어에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봤던 우리 컨트롤 패널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이 4CM 팩토도 좀 그죠? 4케이블 메서드도 구현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펙터도 많이 있네요. 네, 아주 많이 있네요. 여기 루팅 모드도 여러분들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드럼 앤 루프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연습할 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디 임플리멘테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 다 살펴봤고, 여기 피처스 나와 있네요. 스펙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그 스펙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은 네,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110dB에 48kHz에 32비트 샘플링 속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펙 보시면은 여기 디멘전이 105mm, 115mm, 58mm로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일반적인 스톤박스 한 1.5배 정도 네. 너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 이 정도 크게 페달이 많죠? 그러게요. 네. 정말 많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440g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펙을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냥 우리는 프리셋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사운드 프리셋인가? FND, 이거 팬더겠죠, 팬더. 네. 팬더의 팬더. 트윈 리버브입니다. 오! 신1, 신2, 신3가 전환이 가능하죠. 리버브 양들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밟으면 바로 크런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다음은 2번 팬더 커스텀 디럭스 모델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 아, 좋네요. 그 다음은 프리드만 네? 사이리. 오. 재밌다, 이렇게 듣는 거.
그 다음은 렉티파이어인 것 같은데요. 네. 좋네요. 보그너. 힘 좋다. 오, 좋다. 펜더. 다양한 프리셋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B로 넘어가면은 바로 사운드 멋있네요. 게인도 더 줄 수 있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훌륭한데 이 정도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직접 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로 놓고 그다음에 빈티지에서 클린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이건 이제 팬더 사운드가 되겠죠? 좋아요. 여기다 공간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요건 외장 페달 보드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좀 강렬한 사운드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레드로 놓으면 여기 메사분기 듀얼 렉티파이어가 되거든요. B로 놓고 레드로 놓게 되면 이제 기본 사운드부터 변하게 되죠. 게인량 올리고 부스트도 올려주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 게인을 하나 뭐 추가를 보드에서 해본다면은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는데 이게 뭐 레전드 앰프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앰프 사운드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된 확실히 딱 바뀌었을 때마다 이거 괜찮은데? 오, 약간 이런 반응이 우리가 계속 나왔죠. 들을 만한 사운드가 25만원의 페달보드에서 이 정도로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가성비에서 요즘 뭐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프리셋들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들 실제로 레코딩을 해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희가 레코딩 세션을 통해서 또 누엑스의 앰프 아카데미의 사운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돌아올게요.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